안녕하세요. 날씨온 윤지향입니다. 요즘 감기로 인해 병원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15호 태풍 로키는 오늘 오후 3시쯤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는데요. 동해상의 물결은 점차 낮아지겠지만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서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방은 낮한때 구름 많겠고요. 강원도 영동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지방에는 내일 아침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3도, 춘천 9도, 대구 12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5도, 대구와 부산 2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부터 점차 해제되겠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